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제가 요 근래 좀 되게 많이 좋아하게 된 브랜드 중에 쓰리타임즈라는 브랜드에서 옷을 좀 몇 개 사가지고 요거를 심심풀이로 오늘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하울 시작해볼까요? 자, 요거 그리고 요거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까볼게요. 요거 니트 두 개, 민소매 두 개. 사실 둘 다 색깔별로 하나씩 하나씩 구매를 한 거라 조금 바보 같다 생각하긴 하지만 모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안에 뭐 들어있고요. 그리고 원피스까지.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요거 원피스부터 까볼게요. 헐, 엄청난 니트 원피스였어. 짜자잔. 이렇게 길이도 생각보다 짧고 이렇게 카메라 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저는 사실 이거 봤을 때 이런 질감일 거라고 상상을 아예 못했는데 이게 니트 질감이네요. 제가 사실 니트 원피스는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속옷 라인이 좀 부각이 잘 되니까 속옷도 좀 신경 써서 입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얘는 딱 보면은 그렇게 딱 붙는 라인은 아니어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라인으로 뭔가 카라 디테일 같이 이런 귀여운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귀엽죠? 까만색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좀 미니멀한 느낌도 나고.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제 당황스러움 느껴지시나요? 아, 솔직히 이거 처음 입었을 때 딱 든 생각이 이걸 원피스라 불러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짧아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천 쓰기가 좀 아까웠나? 진짜 뻥안 치고 딱 여기 반만 잘라서 요 윗부분만 마음에 들고 요 밑부분은 영 별론 것 같아요. 특히 요 밑에 이 치마 라인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요걸 의도한 것 같은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정말 이상하네. 특히나 저는 이제 토머리인 체형이라가지고 이렇게 좀 원피스 허리 부분도 뭔가 제 체형의 단점을 훨씬 이렇게 극대화해주는 느낌? 완전 혹평이 혹평이다. 하여튼 근데 요 윗부분에 퍼프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여기 이렇게 까만색 라인 들어간 것도 예쁘고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나 짧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뭐 어떻게든 입어야죠. 자, 그 다음은 요거. 뭔가 생각보다 요 뒤에 요 메쉬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는 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머리 딱 덮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엄청난 메쉬망이었어요, 글쎄. 근데 이제 요 앞부분에 요 마크랑 요 그래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글쎄. 이렇게 배색되어 있는 것도 예쁘고, 메쉬망만 빼면. 아, 메쉬망 뭔데? 진짜 내 뒤통수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진짜. 근데 이제 되게 챙이랑 여기 이렇게 앞부분 보면은 되게 볼록볼록? 뭔가 이렇게 도톰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엠보 느낌?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짜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볼캡 느낌을 훨씬 좋아하는데 요거는 스냅백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 요새 이런 모자를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핏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흑발이어가지고 뒤통수가 그렇게 메쉬망에 많이 티 안 나는 느낌? 근데 솔직히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만족. 다 만족이래. 아, 너무 귀엽다. 이건 솔직히 이 마크만으로도 이미 성공이에요. 오, 만족! 너무 귀여워.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더럽게 안 까지네. 짜잔! 요 민소매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쓰리타임즈 마크가 이렇게 큐빅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홀터넥 같은 느낌이 강하게 어깨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단이 그렇게 막 도톰한 원단은 아니어가지고 엄청 시스루처럼 비치진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비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하얀색은. 그래서 속옷을 조금 신경 써서 입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까만색. 까만색이 훨씬 요 큐빅 마크가 잘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요. 요거는 볼레로를 까서 같이 색깔별로 매치를 해보죠. 이렇게 완전 뭔가 그냥 소매만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생긴 볼레로예요. 근데 이제 여기 가슴 부분에 이렇게 끈으로 묶을 수 있어가지고 다른 볼레로들처럼 어깨가 훌렁 하고 꺾여진다든지 그럴 일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기 볼레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번에도 볼레로 두 개 샀었는데 둘 다 완전 성공적이어가지고 되게 자주 입고 다녔었어요. 이번에 또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해봤어요. 요거랑 그리고 까만색. 이거는 제가 이제 그전에 샀던 볼레로보다 훨씬 더 크롭 기장이에요. 등을 거의 반만 덮어줄 것 같은
그런 길이네요. 요거 두 개 다 민소매랑 같이 매치해서 입어보겠습니다. 짜잔!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요 민소매는 생각보다 만족이에요. 너무 이쁘고 토즈 자체도 되게 시원해가지고 시원한 골찌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탄탄한 느낌. 뒤에는 요렇게 떨어집니다. 여기다가 아까 그 하얀색 볼레로 같이 입어볼게요. 와, 너무 이뻐. 완전 만족. 저는 요렇게 여기 이렇게 묶는 게 이게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요렇게 뭔가 요 민소매만 입었을 때 어깨 라인이 너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 볼레로랑 같이 입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아까 소매가 되게 길었잖아요. 근데 여기 반 정도가 이게 좀 약간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팔이 막 질질 끌릴 것 같다 이런 걱정도 없고요. 일단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살짝 비침 있는 그런 짜임으로 되어 있는 니트입니다. 뒷부분 이렇게. 요 민소매가 약간 홀터넥처럼 여기가 이렇게 좁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어깨가 살짝 보이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이 조합 최고. 까만색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뭔가 흰색이랑 느낌 진짜 다르죠? 요거는 뭔가 좀 에스파 같은 그런 느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짜 그런 느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전사 같은 느낌도 많이 나고 요거 되게 시크해 보이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섹시하다. 흰색이랑 느낌 진짜 달라. 두 가지 다 사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요 민소매가 엄청 크롭이 아니에요. 좀 약간 적당한 느낌의 크롭이어가지고 진짜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요 모자까지 이렇게 써줬습니다. 와, 완전 마음에 들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또 귀여운 파우치에 들어있는데요. 파우치가 엄청나게 고급스러운데? 아, 예쁘다! 짜라란. 요런 스카프를 샀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스카프를 거의 할 일이 없어서 약간 이걸 사는 게 맞나 싶긴 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 요거는 그냥 머리 묶을 때도 이렇게 머리에다가 리본 묶어도 좀 약간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착용해볼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요 원피스랑 다시 매치를 해줬는데요. 요거 생각보다 매치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약간 백화이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보리 계열이랑은 조금 매치하는데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요런 거는 또 하나 있으면은 활용을 여기저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재질이 되게 지금 고급스럽고 요 끝에가 이렇게 뭔가 셔링으로 이렇게 일렁일렁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로맨틱한 느낌?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까먹고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요 치마 이게 속옷이 되게 잘 비쳐요. 그래서 잘 신경 써서 입어야 되고 속바지, 흰색 속바지 같은 거 꼭 입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내 팬티가 여기 있다? 이런 게 좀 티가 나는 그런 원피스네요. 짠! 이렇게 해서 오늘 구매했던 옷들 다 입어봤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색깔이 달라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막 종류가 그렇게 많게 느껴지진 않는데 근데 사실 여기가 가격대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면 조금 눈물 날 뻔했는데 그래서 나름 만족인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지. 하여튼 이거 스카프 계속 보면 볼수록 이쁜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막간을 이용한 하울 맞춰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